이 쿼터 하나은행이 먼저 공격해 들어가는군요. 신지현 선수가 잡았습니다. 정면 강희슬에게 박혜진과 매첩이 되어 있습니다. 트래블링이 나오는군요. 강희슬 선수가 오늘 박혜진과의 매치업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강희슬 선수가 지금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 스윙으로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박혜진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밀착 마크를 하면서 슛찬스 또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박혜진 선수 매치업을 약간 좀 버거워하는 네. 아 이번에도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결국 강희슬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동료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트래블링이 나왔네. 네. 무엇보다도 2쿼터에 하나은행은 득점이 나쁘지 않은데 우리은행전에서는 사실 2쿼터에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아라 김소니와 매첩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 강계리 우중간 열었습니다. 백지은의 득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신지현의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강희슬, 백준이 스크린 가려줬습니다. 최윤실과 매첩이 됐는데요. 우중간 고아라의 석점 약간 짧았습니다. 네. 외곽에서 두드려봤습니다. 들어가진 않네요. 그렇죠. 강희슬 선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에이스가 갖고 있는 슈터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박지현 왼쪽 사이드 백지은이 따라붙습니다. 미치지를 못합니다. 박지현 다시 잡았습니다.